무엇부터 공부해야 될지, 어떤 자료와 정보를 봐야 되는지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주식 투자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초보 투자자들의 멘토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 확인하는 법부터 증권사 리포트,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법까지 염블리 염승원 부장과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염블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과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고요. 이제 뉴스 3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 뉴스가 있던데, 골드만삭스가 그 중국 대표 주식이죠, 바이두 텐센트 주식을 뭐 7조 이상 팔았습니까? 이게 잘 봐야 돼요. 골드만삭스가 갖고 있던 거를 팔면은, 골드만삭스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투자은행. 네네. 투자은행 이퀄 증권회사예요. 네. 우리는 이제 뭐 하나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하니까 이제 금융투자라는 용어를 쓰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investment bank.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JP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든지 시티라든지 이런 데는 이제 커머셜 뱅크. 네. 그리고 이렇게 크게 나누거든요.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는 증권회사니까 사실 자체적으로 이른바 프랍 데스크라는 자체 이제 그 운영도 합니다만은 대체로 이제 거간하는, 브로커리지 하는 사람 말이죠. 이제 골드만삭스가 갖고 있던 걸 판 게 아니라 골드만삭스 창구로 대거 주식 매도가 나왔다. 이런 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증권회사가 우리 그 고객 위탁자 이 계좌들을 이렇게 중개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네. 매수 매도를 이렇게 매치 메이킹 하는 걸 하는데, 굉장히 큰 특정한 계좌를 이렇게 한꺼번에 소화할 때 그걸 그냥 막 내면 주가 확 빠져버리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매수를 정해 가지고 딱 시간을 정해놓고 돌리는, 그걸 이제 블락딜이라고 그래요. 아, 매수자 정해놓고 매도자가 어마어마한 물량. 그렇죠. 이제 서로 직접. 예를 들면 이제 예를 들면 모 회사에서 A 주식을 한 천억 원어치 팔아주세요. 그럼 그거를 장중에 계속 이제 매도를 내면은 그 호가가 그냥 계속 빠지면서 잘 안 팔릴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이제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담하는 부서가 법인 영업 부서인데, 법인 영업 부서에서 A 브로커가 이제 A 이제 영업 사원이 아, 나 이런 것 받았다고. 그러면 이제 자, 부서에서 야, 이거 구해 봐. 그래서 딱 한꺼번에 딱 매치시키는 걸 블록딜이라고. 그 블록딜이 이제 금요일 날 나왔는데 이제 종목들을 보니까 이게 중국 주식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텐센트라든지 또 회계 부정 의혹에 시달렸던 아이치, 이런 중국 기술주만 66억 달러어치가 매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바이두, 알리바바, 뭐 네디즈 이런 것들 다 나온 거죠. 그래서 보시면 66억 달러면 얼마입니까? 우리 돈으로 한 7조 이상 네네네. 나온 거죠. 물론 이제 그런 것만 나오는 건 아니고, 미국의 예를 들면 언론사죠, CBS라든지 뭐 디스커버리 이런 주식들도 나오고. 그래서 1분기 말이 이제 우리 정프로 얘기했듯이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네. 월가가 심상치 않다. 이런 게 도대체 왜 갑자기 물량들이 이렇게 튀어나오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구구절절히 얘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력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뭐 맨하탄에 아무리 이제 보안을 유지해도 이렇게 큰 거래가 되면은 야, 그 누가 판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여기에 보니까 빌 황이라는 사람, 이 한국계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아, 황성국이라는 분인데 특히 이제 한국 주식 또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타이거 아시아라는 그 헤지펀드를 운영했던 한국계 헤지펀드 매니저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아, 그래요? 예, 빌 황이라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에 대한 뭐랄까 이런 그 여러 가지 활동들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참 현역으로 활동할 때도 제 지인들 중에도 이 빌 황의 주문을 받아서
굉장히 그 큰 수익을 냈던 한국계 이 증권회사 직원들도 제가 많이 압니다만은 저기 송도에 가면 순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욕 주립대학교 네. 송도 캠퍼스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면 빌황 라이브러리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기부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빌황 라이브러리라고 굉장히 큰 손이군요. 네, 현빵 아, 굉장했죠 한때. 근데 이제 물론 2010년 12년 그 어간에 홍콩에서 내부 거래 의혹 때문에 벌금도 물고 해서 약간 부침이 있었던 분인데 아마 그 이후에는 그 이제 패밀리 오피스라고 네. 이제 몇몇 가문의 돈을 운영해주면서 또 헤지펀드 이렇게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관리하던 펀드에서 네. 아마 그 수익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매도가 나온 거예요? 매도가 갑자기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왔는지 더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중국 그 간판 그 IT 플랫폼 회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추측이 나온 거죠. 왜냐하면 최근에 미중 간 갈등이 굉장히 좀 고조된다. 또 주말에 뉴스 중에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트럼프 때 올렸던 그 고율의 관세 이거 철폐 안 합니다. 이런 네. 얘기도 나왔고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때문에 미국이 이제 연대해서 또 하다 보니까 나이키 뭐 이런 회사들도 거래 끊고 화형식 나오고 또 EU에서는 계속해서 또 압박을 하고 캐나다도 압박을 하고 네, 막 이런 네.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아, 그래서 나온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추측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쨌든 아키고스라는 빌 황이 세운 패밀리 오피스 투자사에서 나온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굳이 연결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점증해서 이 월가에서 매도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빌황의 아키고스에서 나올 이유는 없는 거거든요. 그거보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더 큰 펀드에서 나온다든지 그러면 펀드들에서 나왔다든지 그런 증거가 있으면은 중국 리스크의 부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아 이거 하나 갖고 예, 이게 이제 빌황이 세운 패밀리 오피스 아키고스 여기서 나왔다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다. 또 그 방증이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주식만 나온 게 아니라 미국 언론사 CBS나 디스커버리 뭐 이런 주식도 같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게 딱 특정해서 중국 리스크 때문에 미리 팔았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게 이제 보도들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비디오 게임 그 게임스탑하고도 관련성 뭐 이런 것들도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1분기 3월 말 되면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펀드 혹은 펜션 펀드 이런 데서도 그 자산 간의 리밸런싱을 좀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 딱 봐서 펀드 매니저에 대한 평가도 분기별로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아마 같이 영향을 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 내부에서는 굉장히 좀 소란스러운 아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정도의 매매가 꽤 큰 거래가 있었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두 번째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코스피 영업이익이 1분기에 76%가 증가할 거란 전망이 나왔군요. 이제 기저 효과가 포함된 거죠. 네. 작년 1분기 워낙 죽을 썼으니까 네. 그거보다는 76%. 왜냐하면 이제 4월 초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이제 1분기 실적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증권회사들이 이제 추정을 한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어제죠 금융정보업체 FN 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 세 곳 이상의 실적 전망을 제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106곳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 추정치 컨센서스라고 하잖아요. 증권회사가 네. 추정하는 그걸 집계를 해 보니까 26일 기준으로 1분기에 36조 2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분기는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75.6%가 증가를 했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증가하는 건데 사실은 이거보다도 추정치의 눈높이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주목할 만한 일인 것 같아요. 네.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3개월 전에는 증권회사들이 얼마를 봤냐면 34조 2천억 정도를 봤어요. 34조 2천억. 예, 네. 33조 2천억. 33조. 그러니까 그때보다도 8.4% 정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3개월 전에는 진짜 추정이고 네. 지금은 이제 1분기 실적이니까 대충 거의 다 나온 걸라고 정확진 않겠지만 추정치로선 정확성이 더 높아질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8.4%가 더 높아졌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작년 1분기보다 한 35% 가까이 증가한 8조 6천억 정도를 보는데 사실 이 분기 실적으로 이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네. 삼성전자가 좋으려면 10조 이상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분기가 별로 좋은 건 아닌데도 네. 어쨌든 작년보다는 좋고 그리고 추정치보다도 좋은 거고 SK하이닉스 한 1조 2,800억 정도 보는데 작년 같은 기간보다 60% 이상 그리고 네이버 40% LG화학 무려 273% 현대차 76% 삼성 SDI 194% 카카오 76% 셀트리온 60% 기아차 140% 이렇게 작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대폭 올라간다 이런 거고요. 키움증권은 무려 2,424% 야 그래서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신세계도 그렇고 삼성증권 다 좋은데 네. 그 외에 작년에 1분기에 적자를 낸 기업이 있거든요. LG디스플레이, 롯데케미칼, 현대제철, SK이노베이션, SO1, 풍산, 대한항공 뭐 이런 것들은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는 기업들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작년 1분기보다 실적이 부진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기업들 물론 추정치입니다만은 증권에서 컨센서스인데 조선주가 요즘 좋다고 하는데 어쨌든 1분기 실적으로는 한국조선해양 마이너스 58%, 미포조선 마이너스 57%, GS, 애경산업 이런 데들은 오히려 실적이 더 부진해질 것이다 이렇게 집계가 됐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1분기에 비해서도 훨씬 좋아지고 증권회사 추정치보다도 더 1분기 실적이 좋아지는데 네. 이 얘기는 지금까지 3,000포인트 이상 가는데 3,200포인트 이렇게 갈 때는 사실 유동성 장세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네. 이게 실적이 좋아지면서 실적 장세로 이렇게 무난히 이어질 수 있으려면 1분기에 또는 2분기, 3분기의 추정치도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 기업들이 그런 증권회사의 컨센서스에 부합되는 결과들을 내줘야 되는데 일단 1분기 실적으로는 유동성 장세에서 실적 장세로의 무난한 승계, 무난한 연결이 가능한 성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오늘 저희 방송 처음 오신 분 같은데 바닷가재라는 분께서 네. 여긴 뭔데 다른 경제 TV보다 사람이 많지? 이렇게 이제 아마 채팅창 남겨주셨는데 저희 3%예요. 다른 경제 방송 아니고요. 지금 그 어떤 라이브 방송보다 뭐 블랙핑크가 지금 라이브 하지 않는 이상은 한국에선 제일 많습니다. 유튜브 기준 동접자 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별로 기분 안 좋은가? 제가요? 네. 아니 저기 한 지가 언제인데 여긴 뭔데라는 질문을 받습니까? 네,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총 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뉴스 3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거 참 미얀마 큰일인데 지금 쿠데타 이 반쿠데타 시위 때문에 하루에 막 100분 넘게도 돌아가지고 아니, 주말에 이렇게 쭉 기사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네. 아, 큰일 났어요. 야, 우리 3프로 TV가 아무리 경제를 다루고 네. 주식 시장을 다루지만 야, 이 보도를 안 할 순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도 이제 뭐 80년대 학번이다 보니까 뭐 이런 비슷한 추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회고 네네. 같은 것들이 되는데 아, 참 이 문명 사회인데 그죠? 네. 지금 21세기에 그런데 어쨌든 미얀마의 어떤 유혈 사태가 계속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지난 주말 하루에 이것도 뭐 집계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이 최소 4명을 포함해서 114명이 사망을 한 걸로 이렇게 집계 보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정말 말로 다 이렇게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한 불에 태우는 그런 현장이 목격이 됐다 그래요. 만달레이라고 사실 이제 경제적인 수도라고 볼 수 있죠. 제2위의 도시인데 여기서 군경이 40대 주민을 체포한 데 불타는 폐타이어 위로 던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이 워낙에 총을 막 쏴대니까 구하러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런 보도들도 들어와 있고 아이들이 이제 총탄을 맞아서 부모들이 이제 절규하는 그런
화면들이 애기도 막 고무탄총 맞고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네. 실탄도 이제 가슴에 맞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미얀마 군부가 이거는 이제 뭐 애초부터 금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이런 정쟁의 그 선을 넘어서 네. 이건 정말 반인륜적인 그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제 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감히 뭐 다른 나라의 정치 문제에 대해서 예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하고 이 정권이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미얀마 군부를 향한 이제 규탄의 목소리가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보면 야, 이 그 국제정치라는 게 참 냉정하구나. 네. 말만 뭐 그냥 규탄한다지 뭐 실질적인 뭐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질 않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은 그런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도 처음에 이 군부가 이 쿠데타를 해서 아웅산 수치를 이제 감금을 하는 그 뉴스를 보도해드리면서 네. 그 직전에 군 최고 사령관이 중국의 외교 담당자를 만났다 그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사실 미얀마 군부의 정치 외교적인 백그라운드는 중국이라는 건 다 알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미중 간에도 어떤 측면에서든지 어떻게 보면 입장의 차이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네. 그 입장의 차이가 나온다면 미중 관계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미얀마 사태가 현안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주말이 미얀마 군의 날, 우리로 치면 이제 국군의 날 같은 거였는데 사열식을 하는 거 보니까 아유 막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한쪽에서는 국민들이 100명 이상 죽고 있는데 거기서 또 엄청 이 훈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주렁주렁 단 군인들이 이렇게 사열을 하고 이런 것들을 봤는데 어쨌든 이 열병식에도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베트남, 라오스, 태국 이런 데 외교 사절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이거 자체가 과연 맞는 일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기는 뭐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바라기는 잘 해결이 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이렇게 무고한 시민들이 죽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좀 들어볼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 주말에 KBS의 방콕 특파원을 하고 있는 김원장 기자하고 저희가 연결이 돼서 아주 그거를 아주 밀착 취재를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현장에 그걸 갈 수는 없지만 접경까지 가서 네. 그래서 저희 시간에 한번 연결을 해주기로 그렇게 해놓고서 또 미얀마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지 또 한국 기업의 상황 이런 것들 저희가 취재한 분들을 좀 이렇게 모셔서 미얀마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기획 중입니다. 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가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또 같이 함께 커가는 채널인데 거기에서 또 미얀마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미얀마의 뭐 역사라든지 문화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어떤 그 배경 같은 것들을 이 최준영 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네 여기에서 또 하나 하나 여러분께 공개드리고 있으니까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저희 뉴스 3은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얼른 또 우리 김효진 연구원 만나러 가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을 받는 ETF 그리고 1년 사이에 10배가 오른 테슬라 미국 시장에 상장을 준비하는 쿠팡까지 소식은 많이 들리지만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기에 아직은 어색하신가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방황하는 20대부터 본업에서도 투자에서도 성과를 내고 싶은 30대, 노후를 준비하는 40대, 50대까지 미국 주식의 세계에 입문하신 분들을 위해서 3프로TV가 준비했습니다. 3프로TV 주식대학 봄학기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과 이학령의 미국 주식 완전 정복 미국 시장의 제도, 특징, 세금부터 기업의 가치 분석, 포트폴리오, 유망 종목까지 장우석 본부장 이항영 대표와 함께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평생 투자의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3프로TV가 미주미 미국 주식 완전 정보 클래스와 함께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서 강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